얼굴에 이렇게 좀 나잇살이 붙지 않나요? 이게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이 친구가 얼굴이 작고 그래갖고 제가 통통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빠랑 얼굴 크기 같으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나 볼까? 여기서? 야, 지금 아이. 같은 저기 서 있잖아. 봐봐봐, 정면 봐봐봐봐. 이 정도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나는 뭐, 오빠 키가 크잖아. 제가 키가 88에 80kg인데 그 정도면 뭐 퉁퉁한 건 아니지 않나요? 거의 89쯤 되지 않나? 제발 더 크지 마라. 엄청, 그러니까 키가 되게 늦게 컸어요. 되게 늦게 컸어요. 아까 키 얘기가 20대. 아니라 그 키에 비해서는 몸무게가 아, 그래도 그지, 많이 그지. 안 나가지 않나? 아, 그지. 오빠 20대 후반까지 키가 계속 컸으니까. 몇년 전에 보건소 갔을 때도 또커 있다는 소리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수염을 안 자르고 있다가 오늘 바빠가지고 또못 자랐어요. 페인이에요, 페인. 루시에님 하관이 길어진다고요? 저도 하관이 좀 길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옆으로 좀 통통한 편이라서. 하관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살이 빠지고 싶은 게 아니야? 잠깐만. 저? 아닌가? 아니야. 균형이 좀 맞으려면. 아, 균형. 나그네님이랑 릴리씨님은 두분다 키가 크시네. 키가 80이 넘으시나. 근데 남자든 여자든 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비율이 중요한 거죠. 비율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뭐지? 그 여자들이 모델 같은 그런 키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키 작은 남자도 좀 왜소하고 그래도 왜소한 사람들은 얼굴도 또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연예인들 보면 실제로 보면 키 되게 작고 그러잖아요.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키 얘기는 하지 말죠. 이게 지금 나그네님께서 다180 이상 하잖아요 이러셔갖고 그 마치 이게 누구야? 최효종? 최효종 개그 같은. 아, 부산에, 아, 부산 분이시군요. 부산에 히오데4 있는 오락실에 키큰 놈이 1,000원으로 혼자 플레이하면은 니가 일리시제이냐 하면 티켓을 대답할 거래. 뭐 키는 뭐 어쩌다 보니 키큰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원래 그렇게 키큰 남자를 좋아서 만난 건 아니었고 내가 뭐 그런 거를 별로 생각해본 넌 적도 없고 작은 뭐 작은 남자든 뭐 그렇게 뭐 별로 상관없다. 웬만하면 저보다 크니까요. 별로 상관없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남자들이 저보다 크니까 실제로. 제가 150 초반이거든요. 키가 150은 아니고 150 초반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보다 커요. 그리고 실제로. 나보다만 크면 되니까. 그러니까 허수의 그 여동생의 남자친구만 봐도, 그러니까 여동생도 보는 눈이 좀 비슷한 편이라서 남자친구만 봐도 키가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60대지. 아마도? 60대인데 그냥 본인은 아니라고 할걸? 근데 어쨌든 아무튼 뭐잘 사겨요. 약간 막 키보고 이런 여자애들 생각보다 아니 그런 여자애들은 오히려 잘볼게 없는 애들이야. 볼거 없는 여자들이야. 하수님은 예스코님이 첫사랑인가요? 네, 아니죠.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무슨 실제로. 첫사랑이에요. 아, 류시자애님은 그러나 계속 마지막 천원만 사랑입니다. 하시고. 저는 첫사랑 초등학교 때예요. 나는 만나는 여자마다 첫사랑이었어.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성조숙증? 뭐라 그래? 조숙증이어가지고 엄청 어릴 때부터 생긴 거는 어려 보이지만 제가 되게 조숙증이라 해가지고 남자를 되게 일찍 사귀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연애 많이 해봐야 이득이라고 봅니다. 초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니요, 저는 사랑이었는데. 왜? 그래? 사랑이었구나. 난 첫 키스 초딩 때였는데 뭐. 키스 아, 그래? 어. 진짜? 키스하는 거면 키스할 정도면 뭐 사랑 아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요? 첫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유지혜님은 1학년 때 첫사랑이었구나.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진짜 빠르시네. 네, 메이트님 에스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이죠? 오늘은 그 신년 파티라 할까요? 예. 또 얘기하네. 신년회입니다. 조촐한 신년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술과 안주가 될 만한 음식 같은 거 아니면 뭐 음료수라도 준비해서 같이 요? 짠하고 놀면 어떻겠습니까? 짠하고 놀면 어떻겠습니까? 자, 한 번 더 할까? 한 잔 더 드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Cheers. Happy New Year. 2015년은 다들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짠. 직접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면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술 먹는 걸 보시면서 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네. 술을 마셔주시면 와 리프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먹방이죠 자 건배입니다 하우스 파티인데 네. 자 저희는 그 외국처럼 집이 크지가 않잖아요 무리. 아, 광고 뜨고 있군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보니까 트러블 FC님 앞에 그 뭐지? 관리자 그거 안 붙었네요. 붙었는데? 응? 붙었어? 응. 나왜 안 보이지? 앞에, 아니, 핸드폰으로는 안 보여요. 아, 핸드폰 안 보이는구나. 여기는 보여요. 그래요? 어? 리시자님 요리 좀 하시는군요. 우와. 다음에 저기 뭐야? 시청자분들이랑 요리사라고 하지 않으셨나? 아, 맞아요. 그 한국 시청자분들이랑 만약 놀러 가면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가면 그리고 또 슈팅스타님이란 분이 그분이 그 또 펜션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여기서 만약 그런 데를 만약 놀러 가게 되면은 요리 지대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MT 한번 가고 싶다. 네 MT 한번 가고 싶다. 모여갖고 MT 가면 진짜 재밌겠다. 어?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그리스도님께서 치킨을 받아야겠다. 그리스도 예예예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아 그럼 치킨 시켜야겠네 깜짝이야 어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럼 시키고 올게요 그러면 시켜 빨리 이때 먹방을 또 해야지 네. 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아싸 내가 센터 욕심이 있어요 제가 또 센터를 차지하겠습니다 와 신년 파티 느낌이 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르게 생각하면 캠화면을 보고 우리끼리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기분은 최고입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소세지 먹고 치킨도 먹고 좋잖아요 소세지는 좀 남겨도 내일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치킨을 좀 남겨도 그것도 내일 밥 반찬으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후라이드 치킨도 남으면 다음날에 먹어요. 먹어? 맛있어요. 또 맛있어. 치킨은 사랑입니다. 나그메이님 수리드라고 한다 나그메이님 제가 사는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 주안동이요 네 저번에 한번 뵀었죠 글스도님을 저번에 한번 해서 저희한테 무려 소고기를 너무 감격스럽게도 소고기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소고기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고기 뷔페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은 있는데 소고기 집에 가서 소고기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소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어본 적이 있는데 부모님 집에서. 근데 그러니까 소고기 집에 가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소고기 집에 가서 구워 먹어봤거든요. 와 진짜 맛있더군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채팅창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지금 채팅창 보고 있거든요. 자취생활이 남긴 음식 저축평가 1. 와! 아 트러블리트 팀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오빠 빨리 일로 와! 빨리 와!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어? 저 오늘 게임방송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먹으면? 저 이거 말고 팩트 하나 더 있는데. 치킨은 그리스도님이 쏘시니까 저는 맥주를 쏩니다. 저 오늘 취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먹고 취해버릴까, 오늘? 어떻게 하지? 모르겠네. 먹방 다음 취침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못하고 하드모드 오늘 하드모드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먹방 한 다음에 취침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술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저 같은 분 계신가요? 저는 술 마시면 그 몸에서 막 열이 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 취하면 막 뛰어가는 사람들. 막 달리는 사람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술 취하면. 저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은 잠이 안 와요. 진짜 너무 그게 되게 괴로워요. 잠이 안 와서. 특히 집에서 술 마셨을 때 아 옆에서 요번 자고 있는데 저 혼자 깨 있는 거예요. 밤새. 그냥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막 몸이 막 미치겠는 거 있잖아요. 막 TV를 봐도 그렇고 뭘 해도 막 잠이 안 와요. 막 근질근질거리고 몸이 막 그렇습니다. 아 주사가 말을 많아지고 했던 말도 하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취하면 그럴 수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아 나그메이님은 한 잔만 먹으면 전신이 빠져.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봤는데 술 먹고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목부터 해가지고 전신이 빨개지는 분들은 그 알코올 해동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도암의 위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대학교 때 술 먹고 노숙을 하셨군요. 저는 술 먹고 노숙하지 않고 맨정신에 노숙을 한 적이 많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스도님 내일 생일이세요. 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스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그 뭘 해드려야 될까? 아무튼 진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란씨 오란씨 비타민씨. 네 한 통 다 먹었어요. 오빠 수가. 맥주 한 통 갖고 와. 어 이럴 수가. 아 미치겠네. 왜?